아이 자식, 너안 되겠다 진짜로. 내 아들이 말이야, 사실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알아? 잉그맨 TV를 구독하신 분들께 쏘다 구독 이벤트! 잉그맨 TV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할 말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분들께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5,000원을 세 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문화상품권까지 받아가세요. 아버님? 아유, 들어와도 되지? 아, 네, 들어오세요. 아유, 그래, 아유. 들어오세요. 집이 좀 너저분한데. 아니, 근데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버님? 아유, 그냥 뭘 똑같지? 그냥 손주도 얼굴 좀 보려고 왔지. 손주도 지금 있어? 아니요. 아니, 요르랑 리아는 잠깐 나가가지고 이따가 들어올 거예요. 아, 애들 올 때까지 그러면은 아버님은 푹 저희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나 보세요. 아이, 그래, 알겠어. 오랜만에 뉴스 좀 봐야겠구만. 아이, 저 전화 통화 좀 해야 되는데, 잠깐 시끄러워도 괜찮죠, 아버님? 아이, 괜찮아. 어차피 안 들려. 그럼 전화를 한번 해볼까? 응? 아니, 여보세요. 이렇게 택배를 다 깨버려서 오면 어떡해요? 아니, 예? 저는 잘 배달해 드렸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저는 7급 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택배를 이렇게 죄다 깨져서 오면은 어떡하냐고요? 아니, 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잘못 들으셔서 뭐 깨지신 거 아니에요, 그거? 깨트린 거죠? 아이, 사람들이 진짜. 아이, 어머니, 무슨 일이야? 아이, 아버님. 아휴, 아니, 글쎄. 이 택배 기사가 택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깨부시고 왔는데, 아이,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 있죠? 책임을 안 진대요. 뭐? 에이, 전화기 좀 줘봐라, 전화기 좀. 네? 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당신 뭐야, 자식? 다시 혼나고 싶어? 당신은 누구셔? 뭐? 이 자식이. 당신 잘 들어, 임마. 내 아들이 말이요. SBC 방송국 기자야, 이 자식아. 당신들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 아들 보고 당신들 택배센터 찍어오라 해가지고 방송이 다 보내버릴 거야, 어? 야, 임마, 이거. 거의 여맨을 보고 전화해서 에이, 좋은 뉴스 거래 하나 왔다고 그렇게 말해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직접 방문을 해서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에이, 진작 그럴 것이지. 에이, 끊어! 아이, 어머마. 내일 그 지가 와가지고 배상해준다니까. 이거 그대로 두려. 아니, 아버님. 아니, 근데 아들이 기자라니 이렇게 사칭해도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 이런 놈들은 이렇게 말해야지. 아이, 똑바로 알아듣고 그래. 그러다 아닌 거 들통나면 어떡해요? 아이, 그럴 리 없어. 아이, 나 화장실 좀 쓸게.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이, 저 아버님. 어이. 아이, 벌써 8시인데 아이 안 가세요? 아이, 그 손주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까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 이 아저씨가 해보자는 거야? 뭐야? 누가 잘못했는데 큰 소리야, 이 아저씨가. 뭐? 일로와, 이 아저씨,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우리 남편 목소리인데? 뭔 일이야? 이 아저씨여, 한번 해보자는 거야, 들어와. 들어와. 일로와. 이 아저씨가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주 그냥 혼날라고. 내 불꽃 펀치를 보여줘야겠구만, 용의 꼴지 먹을 보여줘야겠어.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여보? 아, 여보? 아니, 여보. 내가 여기다가 맨날 주차하는 거 알지? 여기다 맨날 주차하는데, 어? 이 아저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여기다 주차를 하는 거야. 응? 아니! 원래 여기는 내가 맨날 주차하는 데라고, 어? 당신이나 이 꼬라터, 이 차 빼! 뭐, 내 차 보고 꼬라 터졌다고? 당신 차는 얼마나 좋은데? 좋네? 어쨌든! 저기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아니, 주차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당연히 먼저죠. 집도 바로 우리 앞인데, 응? 아이, 그리고 아저씨처럼 이렇게 쌩떼를 부리는 게 어딨어요. 얼른 빼주세요. 빨리 차 좀 빼주세요. 내가 맨날 여기 주차했다고, 어? 내가 왜 빼? 아니, 왜 빼? 이런 망고가 내가 어딨어? 빼. 아니, 우리 집이 바로 옆이라고. 이 아저씨가 아이, 발로 뻥? 어? 내 차를 발로 찼어? 이 차가 얼마짜리 줄 알아? 이거 몰라? 빼! 빼! 이 아저씨가 차로 밀어버릴까 그냥? 이 사람이 아이고 사람 친다 사람 쳐. 이놈 뭔 놈이야 이놈이? 어이 사람 배야 지금? 이놈이라니? 이 할아버지가? 이 자식이 좋은 말 할 때 빨리 빼 놈아야. 당신 아들인진 며느리인지는 이 사람들한테 다 빼라 하쇼. 난 못 빼니까. 이 농익은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안 되겠다, 어머마. 내 작은 아들한테 전화해봐라. 에? 작은 아들? 이놈이 어디서 행패를 보고 있어? 너 임마! 우리 작은 아들이 누군지 알아, 임마? 우리 작은 아들 검사야, 검사! 서울 지원 잉오맨 검사! 뭘 빨리 전화해봐! 이놈이 왜 여기 이상한 놈이 있다고 아래 있는 사람 몇 사람 좀 보내라고 해. 빨리 전화해 빨리. 안 되겠다. 내가 전화해야겠다. 아유 거기 우리 작은 아들 비서인가 이거면 검사 좀 바꿔봐. 에이 까나웠어 진짜. 에휴 차를 타고 쌩하고 가버리기. 야 어디가? 야 이놈아! 아유 됐다 빨리 차 넣어라 아바마. 아빠 근데 작은 아들 없잖아요. 그렇지 없지. 근데 이렇게 검사를 사칭하고 다녀도 되는 건가? 아이 저런 놈들한테 이런 방법이 딱이야 딱. 빨리 차 놓고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여보 아침에도 저렇게 사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 아이 뭐 잘 됐지 뭐. 아이 뭐 괜찮겠지. 내 주차하고. 내 차 보고 똥차로 가다니 이렇게 좋은 차를 말이야. 됐다. 빨리 가. 어쨌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괜찮은 거겠지. 아유 몇 시냐? 아유 이제 슬금슬금 나가볼까? 다녀오세요 아버님. 근데 어디 가세요? 나 이번에 근처에는 양로원이 사라져가지고 옆 동네 양로원 좀 갔다 오려고 한다. 그러시구나. 네 다녀오세요 아버님. 맞다. 내 핸드폰 어디갔냐 내 핸드폰. 어제부터 안 보였는데. 아버님 안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근데 아버님 어제처럼 그렇게 사칭하고 다니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이 괜찮아.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그럼 나 갔다 온다. 네 다녀오세요 아버님.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여기가 그 옆 동네 양로원이구만. 이 원래 있던 양로원보다 좀 멀긴 해도 그래도 훨씬 좋구만. 아이 계세요. 보자. 저거 택할비 아니야? 택할봐.
어? 아이 뭐셔? 수건이 알배 아니야? 수건 알배도 여기 옮겼나? 원래 있던 양로원 사라졌으니까 뭐 여기로 옮겨야지 뭐. 아이 근데 뭐야 이게? 오토 제스하는겨? 아이 같이 두자고. 아이고 나야 좋지 좋지. 아, 자, 난 로이토 제스할 거야. 왜? 아이고 장군일세. 아이 벌써부터 그렇게 하나요? 아이고 참 실력이 늘었구먼. 아이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짱이라고 바둑왕 김택택. 아이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가워요. 아이 그런데 우리 양로원은 회비를 걷고 있어서 여기 계속 다니시려면 회비를 내야 하는데. 회비? 아이 회비 내야죠 얼마요? 자 그럼 택할비부터. 택할비는 어디사시오? 나는 여기 양로원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오. 좋아 그러면 택할비는 10,000원. 자 그러면 이수건씨는 어디사시오? 아 저는 저기 그 저기 있는 그 잉여동에 산다. 그러면 이수건씨는 20,000원이요? 아이 왜 나만 20,000원이야? 아이 다른 동네 사람은 타 동네니까 20,000원씩 걷는 거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뭐 사립 노인정도 아니고 구청에서 지은 게 이 차별한 게 어딨어. 참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원래. 아이 말도 안 되는 건 누가 정한 거야 이거. 누가 정했어? 아이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정했다. 왜 싫어? 아 싫고 자시고 가네. 난 못 내지. 이딴 몸이 어딨어. 이 왜 20,000원 내. 아니 딴 사람들은 잘만 내는데 당신만 그래. 왜 그래? 에이 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는 놈이 아버지.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돈을 내? 나 못 내. 에이 못 내. 참 웃기는 영감일세. 그 영감탱이 아주 그냥. 뭐? 영감탱이? 이 알몸이 정말 웃기는 알몸이야. 너 그 돈 받아서 네가 다 꿀꺽하는 거 아니야? 뭐? 꿀꺽? 말 다 했어 임마. 그래. 너 잘 되글렀다 이 자식이. 내 아들이 말이야 방송국 기자야 이 자식아. 너 이딴 짓 하면은 너 얼굴 찍어다가 뉴스에 나오게 할 거야. 알겠어? 기자? 그래 임마. 어디 기자야? 나 임마 SBC 기자다. 왜 임마? 그래 아들 이름이 뭐냐? 아들 이름 잉여맨 기자다. 왜 임마 왜? 그래 너 잘 걸렸다. 내 자식 놈이 SBC 방송국의 보도국장이야. 어느 놈의 자식인지 확인해봐야겠다. 뭐야? 우리 아들이. 아들 여보세요. 나다. 그 어디 방송국에 잉여맨이란 기자냐? 있냐? 뭐? 없어? 아니 잉씨가 아예 없어. 아유 그래 알았어. 이 참 웃기는 영감탱일세. 어디를 사칭을 해 사칭을. 아이 그 참 이 자식은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너 우리 작은 아들 누군지 알아? 내 둘째 아들 검사야 검사 알아? 뭐? 검사? 이름이 뭔데? 어디서 궁금해? 내가 말해 그 내 둘째 아들이 서울지법에 살고 있는 그 잉어맨 검사다 알아? 지법에 무슨 검사가 있어 임마. 서울지검이겠지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이 자식 너 안되겠다 진짜로. 내 아들이 말이야 사실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야 알아? 거짓말하지마 임마. 네가 그렇게 거짓말 많이 했는데 어딜. 아이 진짜라니까. 아이 그 참 태경만 그렇지? 아이 맞지. 그치 이 자식 좀 이따가 우리 아들 놈 만나기로 해서 나 이제 갈 건데 잘 들으라고. 그래 좋아. 그럼 나도 너 따라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뭐? 네 아들이 비서실장 만나러 간다며. 나도 간다고. 그럼 오든지 말든지 이 자식 어디까지 오나 보자. 가자. 와봐 올 테면 와봐. 가 빨리 앞장서. 아니 그렇게 할 짓이 없어서 자기 아들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사칭을 해?
뭐? 이 자식이 진짜라는데? 에휴, 빨리 가, 임마, 이 자식아! 아저씨 그렇게 없어? 싫은데 나도 네 덕분에 청와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뭐? 야, 그럼 마음대로 해라. 올 수 있으면 와봐라. 가. 아이, 보자. 아유, 우리 큰아들이 오늘도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나? 아유, 경비원 양반, 이거 잠시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돼? 안 됩니다. 아이,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된대야. 아유, 왜? 거짓말이 들통날 거 같냐? 아니, 이 자식이? 에이, 가만히 있어봐. 아이, 그 경비원 양반, 내가 그 큰아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잠깐만 3분만 갔다 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아이, 2분! 아이, 1분! 1분이면 되는데! 안 됩니다. 아이, 아이, 제발 좀! No. 안 돼! 이런 사기꾼 같은 놈. 에?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다. 깔깔깔깔깔깔깔깔깔. 나 간다. 아이, 진짜 내일 다시 와야 되나? 왜? 아니, 아버지, 일하는 데까지 오지 말라니까. 아이, 큰아들 아니야. 아이, 아들아, 너 청와대 비서실장 맞지? 아이, 맞죠. 아, 일하는 데까지 오지 말라니까. 아이, 거참. 근데 왜 이제 나왔어, 이 답답한 녀석아. 진짜 내. 아.